급식 보조원이나 초등 돌봄 교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임금이 줄고 급식 보조원은 여전히 시급제를 유지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6년째 초등학교에서 급식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인수 씨.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시급제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월급제로 전환해 줄 것을 몇 년째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갭은 좁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월급제로 전환 안 시켜주는 이상은. 그러니까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제 동일 노동을 하면서 동일 임금을 달라. 돌봄 교사인 김모 씨는 당장 월급이 줄어들 생각에 속이 상합니다. 새로운 보수 체계를 적용하면 월급이 줄고 신설되는 수당을 감안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배우자 쪽에서 받고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죠. 경력에 있어서도 2분의 1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정작 처우 개선비라고 말할 만큼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월급제 전환을 주문하자 제주도교육청은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로 운영되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체계를 월급제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이 신설됐지만 직종에 따라 기본급이 많게는 40만 원까지 줄게 됩니다. 그마저도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많은 급식 보조원은 월급제 전환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개의 임금 체계로 단순화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예전 봉급 체계로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그 외에도 명절 휴가비로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하지만 새 보수 체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수당 등에서도 차별을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